네, 오늘 메인 인터뷰에 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구혜영 채권 애널리스트. 여러분 많이 아침에는 인사 많이 드렸죠?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유리벽 안에 갇혀 계시니까 네. 재밌네요.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요즘처럼 사실 사회적으로 이 재확산에 대해서 경계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네. 이렇게 방어막을 쳐주신 거에 대해서는 아마 출연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무슨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시작할 무렵에 넌지시 여쭤봤더니 채권 장기물들이 오늘 많이 올랐다. 금리가 네. 갑자기 왜 올라요? 그러니까 네. 추경 때문에 정부에서 국채를 많이 찍어서 시중에 팔 것 같은데 네. 그 물량 막 쏟아지면 그 금리 올라가지 그 반응이죠? 네, 맞습니다. 그냥 그러면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한국은행이 사주냐 안 사주냐 그게 이슈입니까? 사실 이제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국은행이 지금부터 채권을 매수를 좀 정례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라고 네.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발표된 추경의 규모가 대략 한 35조가 조금 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 적자구채 발행, 즉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는 자금이 대략 한 24조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그럼 한 11조 원 정도. 나머지는 기존에 있었던 이제 지출에서 항목을 조금 변경해가지고 다른 곳에 쓰는 거고. 네, 하는 예.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번 추경에 있어서 이제 자본 조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채권 시장에 예. 부담을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차 추경할 때도 대략 한 10조 원 가까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했고요. 시장에서 채권 팔아서 조달했고. 채권을 이제 찍어서. 새로 찍어서. 네, 그래서 예. 돈을 빌린 거고요. 그리고 2차 추경 때도 대략 한 3.4조 원 정도 했었고.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원래 올해에 발행하기로 했었던 적자국채 규모가 60조였거든요. 올해에 발행하기로 했었던 거라면 작년에 이미 계획했던? 네, 작년 말에 발표를 했었던 규모가 60조였는데 여기서 올해 더해지면서 사실상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한 100조 원 가까이? 정도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한 60조 원 정도 채권 발행을, 국채 발행을 하면 그 네. 정도는 사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네, 네. 사실상 60조 원도 그 전년도랑 비교를 하면요. 거의 예. 한 3, 4배 높아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와 60조 원을 도대체 시장에 공급을 하면 금리가 얼마까지 가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채권 시장의 부담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사실은 부담을 더 많이 얹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행에 대한 확대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요. 사실상 이제 채권을 사주는 주체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요. 네. 그것은 이제 한국은행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지난 3월달하고 4월달에는 한국은행이 이제 단순 매입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두 번 채권을 매입을 해줬어요. 근데 시중에 쏟아지는 국채를. 네, 맞습니다. 얼마치나 근데 사줬는지는 공개됐어요? 네, 네.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조, 18조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추경 규모에 의해서 늘어난 적자국채 부담이 대략 한 24조 정도 더 부담이 늘어나니 그렇다고 하면 한국은행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겠냐라는 네. 시장에 이제 요구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주에 금통위가 있었는데요. 금통위에서도 한국은행에서 약간 비슷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기에는 명목금리의 하한 좀 부담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다면 추가적인 대책은 무엇이야? 라고 했을 때 국채 매입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 시장의 유동성을 조금 더 공급하는 방안, 그래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의적절하게 지금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는 이러한 시그널을 보내줬고 오늘 추경에서 발표가 나면서 적자국채에 대한 발행 부담이 늘어났으니까요. 이제 네. 다음 순서는 한국은행이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사줄 걸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사줄지도 몰라. 그래서 금리 좀 올라갈 거야. 그런 사줄 거다라고는 믿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여기에서 얼마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만기의 상품들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사줄 거냐, 즉
총액 얼마 사줄 거냐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어떤 채권을 사줄 거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만기를 중심으로 사줄 거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은행이 이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한다고 하면 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어떤 채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만기를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 금융시장은 너무 변동성을 높이지 마라라는 이제 가이던스를 주게 될 것으로 좀 줄 걸로 기대한다.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안 주거나 그게 충분치 않으면 네. 금리는 시장은 다시 금리가 튀어오르거나 네,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이제 아까 이 프로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장기 금리가 상승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좀 상당히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채권을 발행할 때요, 이제 기재부가 발행을 하는데 만기별로 이제 목표 비중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비중이 10년 이상 채권에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찍어야 되는 채권의 비중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결국은 10년 이상 채권들한테 공급의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금리가 움직이는 폭도 장기금리가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하면서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아마 물어봤던 질문이고 살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질문 중에 굵은 게 두 개가 실효금리 하한에 네. 우리가 이제 다 따라서 더 이상 못 내리는 겁니까? 라고 할 때는 아마 뉘앙스로는 거의 다 내려왔어요. 네. 이제 이런 뉘앙스니까 네. 다 왔으면 다 왔다고 할 텐데 그래서 한 번 더 내릴 여지가 있다는 뜻인가? 뭐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고 그러나 뭐 해봐야 한 번이겠구나 이 정도. 채권 물량 국채 물량 쏟아지는 건 한국은행이 해주려고 해요. 원래 한국은행이 그런 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라고 네. 우리도 알아요. 네.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긴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는 왜 금리가 오늘도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매입해줄 거라는 기대가 없었다면요, 금리는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이제 국고채 금리의 상승폭이 장중에는 사실은 변동폭이 상당히 확대가 됐다가 네. 장이 종료될 때에는 뭐 국고채 10년 기준으로는 한 5bp 정도 상승하는 정도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 정도로 정리가 된 것은 일단 한국은행의 대응을 좀 지켜보자. 오늘 얼마나 올랐다고요? 5bp 정도 5BP? 올랐습니다. OBP가 10년물이 5bp면 지금 10년물은 얼마입니까? 지금 한 1.4% 중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 전까지 1.2% 중반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25%까지 내려갔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제 3차 추경이 거의 40조 원에 육박할 것 같다. 네. 이게 이제 임박한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금리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한 1.43% 정도까지 올라갔죠. 2BP 정도, 20BP 정도가 최근에 올라간. 네, 그렇죠. 국채 시장에서는 그 정도가 단기에 올라가면 이거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건데라고 네. 느껴지는 정도입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뭐 물론 시중 금리가 단기 금리도 시중 금리라고 하고 이렇게 긴 것도 시중 금리라고 합니다만 네.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걸 정부가 뭐 어쩔 수 없어요 용인을 하면 전반적으로 금리가 좀 튀는 그런 양상이 되겠군요. 영향을 받아서 뭐 네. 3년물도 비슷하게 오를 거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굳이 주식시장하고 연결시킨다면 은행주 입장에서는 호재예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이제 그 순이자 마진이라는 차원에서는 뭐 호재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이것이 이제 은행의 수익성 개선까지 이어지려고 하면 금리의 상승이 기조적인 흐름으로 가야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한국은행이 뒷짐지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예. 시간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결국은 한국은행이 이 수급에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공백을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예. 사실상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금리가 지금에서 다시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은행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만큼 기조적인 금리 상승까지 가지는 네,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좀 노이즈가 있다는 정도로 우리도 네. 이해하고 있으면 네. 의견이 비슷하겠군요. 네. 근데 이거 앞으로도 계속 아마 당분간은 이런 국채 발행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 오늘 이제 추경을 하면서 목표를 기재부에서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거든요. 일단 현재 발생되고 있는 피해, 코로나19에 예. 의한 피해를 일단은 좀
막아내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로서 우리가 추경 규모를 35조 정도로 이제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근데 만약에 지금보다 계속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 아무리 돈으로 막아서도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경기의 하반 경직성이라는 부분이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예. 하면 사실상 뭐 4차 추경도 못할 이유는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발행 네. 또 공급이라고 하는 부담이 금리에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선순환 어떻게 보면 선순환인 건데요. 한국은행도 또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서 네,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지금은 사실 이제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두 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하나는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가 망가지는 것. 최대한 피하고 싶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일단 실물 경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막기 위해서 최대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막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이제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해줘야 될 일은 이제 금융 변동성에 대한 안정성을 잡아줘야 되다 보니 만약 이렇게 앞단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제 뒷단에서 수요를 늘려주는 사주는 옵션도, 쉽게 네. 말하면. 맞습니다. 정부가 돈 필요하다고 돈 좀 주세요라고 하는 쪽지를 네. 뿌리면 네.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그 쪽지를 하나하나 그냥 주워서 담으면 네. 그건 그냥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정부 준 셈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극사이클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그 이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논리가 사실은 예.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MMT 그러니까 현대 화폐 이론에서 하는 얘기와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는 뭐 어떤 균형 재정 이런 목표를 네. 사실 넘어서는 지출이 아마 글로벌 전반적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서 왼쪽 주머니로 넣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그게 시장에서 돈을 흡수하는 경계 네. 돼서 네. 시장에서 돈 구하기는 더 어렵고 정부가 네. 먼저 돈 다 구해 가버렸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른바 구축 효과 때문에 금리도 올라가고 네. 불경기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더 힘들지. 맞습니다. 그래서 불경기라고 정부가 그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라도 뭐 하는 게 이게 궁극적으로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설명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요즘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급하면 돈 찍어다 쓰는 거고 네. 너만 우리만 안 그러는 게 아니라서 네. 요즘 이게 전 세계 유행이에요. 지금 아마 안 하면 오히려 네, 상당히 피해가 심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 궁금한 게 야 그거 그렇게 하면 괜찮나? 네, 괜찮으면 네. 지금까지는 왜 그거 안 하려고 그렇게 조심했지?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에다가 콩기름 넣어도 다 가. 그렇게 뭐 지금까지 왜 비싼 휘발유 지금까지 넣는 거야? 그냥 저 치킨집에서 그 튀기고 난 거 그거 넣을 걸 네, 보니까 네. 잘 가네? 진짜 잘 가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과거의 이제 경험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이 재정 지출을 늘린다. 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정부가 빚을 많이 지는 거고요. 그 예. 빚이 많은 정부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신용도로 평가를 했을 때는 점점 신용도가 낮아지는 국가의 범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한 뭐 보통 이제 뭐 거시건전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시건전성 관련된 지표들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직접적으로 환율이 네. 나빠지는 구조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출된다거나 뭐 펀더멘털이 더 훼손된다거나 이런 악순환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네. 재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이내에서만 돈을 지출하도록 하자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그런 네. 거를 이제 균형재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정말 유례 없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에 부닥친 네. 상황들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 균형 재정이라고 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손을 놓고 있게 되면
이 실물 경제의 피해 규모가 사실상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균형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가운데에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쓸 거냐 아니면 조금 덜 쓸 거냐 또는 네. 조금 더 이제 세금을 거둘 거냐 아니면 좀 덜 거둘 거냐 약간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러한 이제 추정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거 따질 기제가 아니다. 네, 그렇다 보니 지금은 일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총 동원해서 네. 일단 예상의 이제 피해 규모가 예상되지 않는 이 리스크를 일단은 피하고 그 이후에 그 다음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부작용 있다고 이약 안 먹을 거냐라는 네, 네. 질문을 그 질문은 나중에 해.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도 이제 말씀 나온 김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계속 돈을 시중에다가 네. 풀어대면 예. 결국은 인플레이션 오지 않냐. 특히 이제 뭐, 이 예. 현대화폐 이론이라고 하는 이제 균형재정을 넘어선 지속적인 돈의 풀기, 돈 풀기라고 네. 하는 정부의 지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의 가장 큰 이제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온다. 네. 그거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음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보면 저희 채권 시장에서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네. 우리가 맞이하게 될 물가의 경로는 인플레이션이냐, 네. 디플레이션이냐. 그렇죠. 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그게 금리 방향과도 바로 연결되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지금보다 더 이제 거의 뭐 0%에 수렴하는 과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높은 고금리. 숫자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인 건데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재정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풀게 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게 네. 이론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서 왼쪽 주머니로 넣는 과정들 속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MMT 쪽에서 얘기하는 즉 현재 우리가 이제 뭐 도입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이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논리의 이제 어떤 방어막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서 재정도 무진장 쓰고 통화정책도 무진장 풀었다. 네. 근데 그리고 나서도 디플레이션 10년 이상 가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인플레 안 나타나졌냐. 안 왔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재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과정들 속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그렇게 바로 1대1 대응은 아니다라는 논리들도 일본을 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오늘 재밌는 공부하네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푼 돈이 어디 갔냐? 네. 어디 갔냐? 네. 후지산에 파묻은 거 아니면 네. 결국 일본인들 주머니에 다 그렇게 네. 있을 텐데 예금의 형태든 네. 뭐 형태든 그런데 지금 당장 인플레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 전반적으로 침울하고 분위기 그러니까 그냥 그 돈을 그냥 갖고만 있으니까 이른바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서 네. 잠잠하다는 건데 그거 나중에 이제 불 붙기 시작하면 그게 다 불쏘시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그런 네. 때가 아직 안 왔다는 거지 영원히 안 온다는 게 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나? 네. 라고 하면 그 아직은 야 그 고민이 야, 코로나인데 지금 그 고민하고 있니?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사실은 이 불쏘시개라는 단어가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모든 돈들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큰 불쏘시개들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한 번에 증폭 효과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불이 세질 거냐, 네. 불이 약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정책의 불쏘시개의 뭐 화력이라고 표현을 하면 결국은 재정정책은 재정승수가 되고요. 통화정책은 통화승수가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재정승수나 또는 통화승수가 2010년 이후로 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 말은 돈 푼 효과나 보람이 별로 네. 없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뭐 한국이나 뭐 일본 개별적인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 글로벌 전반적으로 거의 뭐 G20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겪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원래는 내가 1을 투입을 하면 한 4년 뒤에는 한 2나 3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한 4년 5년이 지나도 한 1.5 뭐 요 정도밖에 이제 경제적인 증폭 효과를 나타내지를 못하니까 불쏘시개 가지고 아궁이에 아무리
이제 바람을 불어 넣어도 네. 이 화력이 별로 이제 아궁이가 뜨끈뜨끈해지지는 않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지금처럼 유례 없이 확장적인 이제 정책들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러한 재정 승수나 또는 통화 승수가 드라마틱하게 반전되는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은 시차를 두고 적용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이벤트는 오기는 네. 올 건데 네. 당장은 올 수도 있고 안 오겠지. 사실은 안 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출을 해요. 네. 정부가 지출을 해서 결국 민간으로 그러니까 가계로 가거나 또는 기업으로 가는데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들어왔던 보조금 가지고 원래 내가 안 쓰려고 했던 돈인데 네. 내가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 받았으니까 심지어 유효기간도 있다 하니 살게 이런 소비가 과연 얼마나 늘어났을까 즉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한 100을 쓰던 소비가 네. 이러한 보조금이 들어왔다고 120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는 똑같다는 이론도 있죠. 네 그렇죠. 이걸로 안 사먹던 꽈배기 사먹으면 네. 다음 달에는 안 사먹는다는 네 맞습니다. 이 소비가 한번 늘어난 소비가 지속되지도 않고 그리고 일회성 소비가 또는 일회성 이런 이제 수입의 증가가 사실상 네. 이제 부의 효과에는 사실 크게 영향 없다라고 하는 뭐 이론적인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 들어간 돈은 그러면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 이런 쪽으로 해서 고용도 늘리고 뭔가 이제 확장적인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 기업 단위에서요 글로벌 전반적으로 확장적으로 어떤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업들의 이제 업종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은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는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본다라고 저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사실은 이것이 새로운 트렌드다라고 딱 정의하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요.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했었던 우리의 관습대로 투자를 늘리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확대를 하면 네. 우리의 기업의 수익을 늘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직은 답을 못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단위로 들어간 자금들도 사실상 계속 뭉쳐 있기만 하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뭐 기간 산업 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40조 넘는 규모들이 대부분 어떤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포스트 코로나에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아니라 대부분 네. 정말 중요한 기간 산업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막아줘야 되는 파산만은 막아줘야 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상 이 돈을 투입을 함으로써 유발할 수 있는 승수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네, 궁극적으로는 현재 돈을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많이 붓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지출이나 또는 이제 확장적인 정책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어떤 인플레이션을 급격하게 유도하거나 또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유도할 만큼 가기까지는 한참 남았다는 거죠. 시차가 좀 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글쎄요. 좀 듭니다. 우리는 돈 풀면 그 돈 풀려서 돌아다니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네. 설명 들어보니까 돈을 풀면 그 돈이 결국은 개인 주머니로 갔다가 네. 개인들도 주머니에다 현금 많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은행 예금으로 들어가는데 그 은행 예금을 자꾸 빼다 쓰고 또 그 돈 받은 사람이 또 뭘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행 예금의 숫자로만 남아있게 될 가능성도 꽤 있으니 그리고 이제 사실 조금 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고용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난 3월달 4월달에 발생했던 실업자의 숫자가 뭐 몇십만 명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늘어난 일자리가요
거의 한 8, 9년 동안 늘어난 일자리가 두세 달 동안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그렇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미국만의 문제일까? 즉, 이 고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미국만의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당장 이제 올해 하반기만 생각해보면요. 아마 뭐 신입사원 채용할 거다라고 계획을 발표하는 회사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직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업종들도 있고요. 그러면 현재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 속에서 나에게 일시적인 어떤 보조금들이 지급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소비로 사실 쓰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예금으로 저축해놓거나 또는 이제 줄어든 소득에 대해서 메꾸는 역할 또는 기존에 사실 이제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손이라고 하면 30대, 40대들이었잖아요. 네. 그들이 작년에 평생에 유례 없었던 레버리지를 일으켜놓은 상태에서 고용까지 약간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실 소비가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지금, 네. 돈 꽂을 수는 있는데 그 돈을 쓰게 할 수는 없다. 네. 그게 조금 현재로서는 정책의 한계로서 작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가 올 거냐 디플레가 올 거냐 가지고도 뜨겁게 토론을 진행하고 계시고 특히 또 정말 저희 3% 채팅창의 수준은 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즉 그 말씀하신 현대화폐 이론 MMT 네. 정책이 네. 우리나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데서도 가능하냐 아니면 불가능하냐 가지고 네. 대개는 이게 저희 저 커뮤니티 자랑하는 거니까 대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어딘가에서 하면 그냥 기축통화국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나라는 그냥 안 되는 걸로 그냥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도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토론이 붙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네. 3프로TV에 상당히 이제 애정하는 애청자이긴 하지만 수준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토론하는 동안 저희는 잠깐 광고 한두 개만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내 균총을 이용한 신약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장내 비피더스균이 우울증, 인지기능,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천식, 폐렴, 아토피, 신장염과 같은 난치성 면역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몰랐던 상식의 변화, 상상하지 못했던 과학의 변화, 새로운 질환 극복을 확신하는 시대의 변화, 세상을 변화시킬 마이크로바이옴 면역조절기술 비피도가 만들어가겠습니다. 30년간 마이크로바이옴만을 연구한 국내 1호 마이크로바이옴 상장기업 비피도. 너무 좋다. 이게 뭐야? 라이마 몰라? 공기 정화까지 되는 라이마 전자 디퓨저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야. 디자인도 멋지네. 30년 동안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랑받아온 독일 명품 전자 디퓨저 브랜드라 역시 다르지? 반려견 냄새, 담배 냄새. 이제 안녕이네. 나도 하나 사야겠어. 이름이 뭐라고? 차량, 가정,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자 디퓨저 라이마. 비슷한 제품은 많아도 품질을 생각한다면 역시 라이마. 네이버에서 라이마를 검색해보세요. 네, 조금 전에 저희 채팅창에서 벌어지는 그 토론이요. 어떤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가 시중에 있는 돈을 빨대로 뽑아서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안 쓰시려면 잠깐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갖고 와서 그걸 이제 필요한 곳에다 쓰는 그런 재정 정책을 폈는데 그러다 보니 세상에 시중에 안 쓰는 돈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걸 보면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서 그 시중에 있는 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예요. 정말 돈 쓰고 싶은 분들도 정부가 먼저 가져가는 바람에 금리가 올라가서 못 쓰고 그래서 그런 부작용 생각하면 세상에 불경기를 어떻게 극복해? 금리를 낮춰도 사람들이 대출 안 받아가고. 어떡하지 하던 게 이게 몇 년 전까지 우리 인류의 고민이었는데 최근에 하는 일들은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그냥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그냥 공짜로 주면 서로 심심하니까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그 채권을 사서 중앙은행이 갖고 있으면 결국은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정부 재정을 도와주고 돈 쓰는 건데 그렇게 해도 별일 없지 않나? 특별하게 걱정되는 게 인플레이션 정도인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니 비 오는 날 무슨 산불 날까 봐 왜 걱정을 해? 안 그래도 추워서 걱정이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별거 괜찮아요? 하는 얘기였습니다. 특히 기축통화국들이라고 불리는 미국, 뭐 유럽, 일본까지 넣어줄까요? 뭐 거기까지는 해도 되는데 우리 같은 이른바 신흥국들, 통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들은 그런 걸 하면 큰일 난다. 환율이 많이 오른다든가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서요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하면 하는 거지 그 못할 게 뭐 있어요? 라면서 또 반론을 펴는 분들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토론은 저희 채팅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안 그래도 모신 김에 그냥 여쭤보죠. 구혜영 애널리스트께 어떤 게 답이에요? 즉 MMT처럼 돈 찍어서 그냥 정부가 쓰고 경기 살아날 때까지 그러다가 불 붙으면 일단 그때 가서 해결하는 그런 정책이 우리 같은 비기축통화국에서도 해도 된다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닌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결론 내리셨습니까? 그 MMT를 주장하는 그 학파에서도요. 사실은 이 기축통화를 쓰는 나라와 기축통화를 쓰지 못하는 나라 사이에 사실 이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축통화를 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요. 네. 그냥 말 그대로 노 프라블럼이고요. 이제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네. 이 환율에 대한 위험이 있다.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되게 불공평하네요. 물론 기축통화국의 혜택이라는 게 있긴 네. 있었죠. 네, 맞습니다. 있긴 미국처럼 있긴 있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힘도 기르고 해야 되니까 나름 부담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 나라는 위험하면 돈 찍어서 얼마든지 네. 쓸 수 있고 괜찮고 네. 다른 나라들은 안 되면 그 되게 억울한 건데요. 억울하거나 불공평한 건데요. 사실 그래서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상 지금 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를 신흥국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 올해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통화정책도 상당히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자금들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올해 3월달, 2월달, 3월달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어느 국가가 달러 수업을 체결을 했다더라 몇 예. 개월짜리로 얼마를 체결했다더라 해서 사실상 그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땡겨온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달러한테 의존을 해서 달러한테 차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의존을 해서 재정을 더 확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지원을 해준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회수가 된다라고 하면 달러가 예, 예. 그러면 사실상 이 나라가 가지게 될 이제 거시 견정성의 위험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균형 재정을 초월한 지출이 장기화될 수 있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다 가능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기축통화의 국가와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 사이에서는 네. 사실상 차이가 차이는 크다. 있다. 네, 차이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네. 조금만 할게. 그래. 알았어. 미국은 인정할게. 너희들은 네. 맘대로 하고 네. 우리는 우리 필요한 만큼만 좀 하자. 이번에 35조 출경하는데 네. 그것만 찍어서 쓸게. 그거만 봐주냐? 하는 질문이죠. 결국은 그것만 네. 봐주면 필요할 맞습니다. 때마다 좀만 쓸게 하고 쓰면 결국은 그게 그거니까. 금고에서 현금 꺼내 쓰는 거나 네, 네. 한 만 원만 줘 해서 받아가는 거나 네. 쓸 만큼만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 쓸 만큼 쓴다는 게요. 네. 지금 이제 내가 내 주머니 사정을 봐가면서 돈을 써도 될 만큼 내가 그렇게 상황이 괜찮냐라는 문제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최대한 알겠어요. 끌어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끌어 써서 내가 일단 막을 건 막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대안을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투입을 해놓으면 살아날 거야. 그러면 그것이 경제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면 세입이라는 형태로 다시 들어올 거고 예. 이제 뭐 아무튼 돌아올 거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논리인데 이제 그것이 먹히지 않는
과정이 된다 또는 아. 그러한 과정들조차 갈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국가는 격차가 상당히 커지죠. 그리고 이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게 이제 IMF에서 올해 상반기 때 나왔던 보고서 중에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네. 거냐면 예. 그 선진국 그리고 중위소득국과 그리고 이제 하위소득국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나라들을 네. 세 분류로 나누어서요. GDP 대비해가지고 니네가 찍어놓은 적자 부채에 네. 대한 이자 감내 능력이 얼마나 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비교해놓은 차트가 있어요. 국가별로? 지역 이렇게 국가 군으로 나누어서요. 아, 네네. 네. 예. 선진국, 그다음에 후진국, 그다음에 중위소득 국가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를 했는데 그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네요. 나라마다 그렇죠. 이자율이 다르니까. 이자율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 이제 비교한 숫자가 뭐냐면 2020년도에 재정 지출 확대를 감안을 해서 추정한 숫자가 선진국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이자 비용의 부담이 GDP 대비 한 11%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네. 중위소득 국가들은 한 14%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후진국 또는 저소득 국가로 넘어가면 35%대로 확 뜁니다. 그 나라는 금리가 높으니까 네. 같은 부채라도 네. 그 나라의 이자 부담이 훨씬 크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1년, 2년, 3년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 GDP 대비한 이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도 사실상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이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른바 신흥국들, 비기축통화국들은 네. 쉽게 얘기하면 금리가 높은 나라들은 네. 현대화폐이론의 MMT라고 하는 돈 찍어서 쓰는 게 네. 여력이 별로 없다. 네. 뭐 안 돼요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뭐 모르지만 네. 금방 아마 바닥 드러날 거야. 네. 왜냐하면 이자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당신네 나라들은 이자율이 높아서 그럼 그 이자는 갚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재정 해봐야 또 이자로 대부분 나가면 쓸 돈 없으니 또 돈 빌려야 되는데 이게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랑 뭐가 달라. 그럼 외국인들은 깜짝 놀라서 이제 나간다? 그렇죠. 그 얘기죠. 네. 그런데 금리가 낮은 나라나 우리나라는 금리가 꽤 그래도 좀 낮은 편이니까 그 여력이 있긴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찍어서 쓸 수는 있는데 그 찍어서 쓰는 거를 건전하게 잘 써서 그게 약이 되게 쓰면 뭐 그거는 여력도 늘어나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써서 버리기만 하고 네. 이상하게 쓰고 효과도 없고 그러면 문제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세상 일은 똑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떠들면 혼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막 공부 잘하는 애가 떠들면 괜찮고 공부 못하는 애가 떠들면 막 안 돼.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국제경제도 똑같이 돌아가네요. 네. 떠들고 안 떠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평소에 어떤 친구였냐에 따라서 네. 에이, 더티한 세상. 그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그럼 만약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신흥국들도 결국은 재정지출을 늘려서 감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신흥국에서 비상신호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올해 하반기에 좀 조심하려고 좀 주목하고 있는 변수가 한 가지 있다면 네. 신흥국들의 환율 변동성을 저희는 좀 주목을 하려고 해요. 예. 뭐 코로나가 언제 뭐 종식될 거냐 이런 건 저희가 뭐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네. 이것이 어느 정도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경제 활동의 정상화 수준이 사실 2019년 정도 수준까지 되돌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시차가 필요할 건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저희 전망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다만 이러한 결과들이 숫자로 보여지는 것 중에 가장 민감하게 보여질 수 있는 숫자가 사실상 신흥국가들의 환율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러한 신흥국가들의 환율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일단 시장에서는 좀 위험신호로 받아들이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신흥국 국가들의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이 되면 네. 결국은 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또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표들은 조금 챙겨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요 며칠 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 네. 달러가 약세로 도는 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봄이 오나 싶었는데 말씀하셨던 건 물론 이제 시계열의 길이는 많이 다릅니다만
요즘처럼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라면 신흥국에서 뻥뻥 터질 일이 많고 그건 다시 달러 강세로 돌릴 여지가 많고 그런 불안이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잠재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또 달러 강세로 다음 주라도 그럴 수 있겠다는 말씀까지 들었네요. 오늘 3프로 TV 공부 많이 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제 올해 그 한국은행에서 단순 매입했던 채권 규모가요. 제가 숫자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한 3조 정도 됩니다. 3조 정도. 그래서 지금 제가 숫자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1차, 2차 추경은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유동성에서 흡수했다는 뜻이네요, 대부분. 그렇죠. 뭐 형식상으로 보면 사실상 이제 발행 시장에서 가져가기 것이 맞기는 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알겠습니다. 영향을 주었죠. 사실은 정부가 다 흡수하지 않아도 시중에 워낙 뭐 돈들도 많이 풀려 있고 다른 데 갈 돈도 없고 그러면 아유 그래요 국채라도 살래요 뭐 이것도 아니었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할 뻔했네요 하고 해서 그냥 자금이 조달될 수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안 그럴 수도 있으니 그걸 잘 지켜보자. 는 얘기였습니다. 채권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종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식시장은 종목이 수천 개인데 그 보람으로 조금씩 공부해봅니다. 오늘 미래에셋 증권의 구혜영 채권 애널리스트 모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공부까지 했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